혜수 씨 엄청 해야지 들고선 꼴뱅기 싫어.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서 오겠다고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했었고요. 코너명은 혼놀의 달인입니다. 혼놀. 네, 혼놀, 혼자 놀기죠.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되게 증가하면서 집 안에서 즐기는 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례로 경기는 위축되는데 집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산업들은 성장세였던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매출이 30% 정도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어도 혼자 놀기는 대세가 됐는데 집에서뿐 아니라 혼자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넷플릭스, 책이나 요리, 취미생활 좀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 대신에 이제 혼자 놀기라는 혼자 주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혼놀족이 좀 얼마나 늘고 있냐면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수치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시대가 변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9.5%입니다. 절반이 되네요. 와. 근데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난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욕구가 되게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든 남자든 맞아. 그게 부부든 뭐 남편 뭐 와이프 다 혼자 자기 정비하고 개인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다 뭔가 엮여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쵸.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부부의 형태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방 쓰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도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있어야 돼. 같이 자는 침실 있는데 각자 따로 나는 개인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잠은 같이 자면 되게 불편해. 남편 방, 부인 방, 떡방 세 개 이렇게 해서 떡방, 섹스방, 섹스방. 좋다. 근데 그건 뭐 굳이 뭐 신혼때는 방을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은 남편 방으로 가고 그래, 한 번은 아내 방 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 효윤이가 지금 울상을 짓고 있지만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러고요. 잠을 같이 자는 건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솔직히 저도 진짜. 이제 뭐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럼 같이 자잖아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불편해요. 혼자 자는 게 36년 혼자 잤잖아요. 네. 누가 옆에 있으면 내 자는 그 느낌이 아니니까 같이 있어도 좋죠. 근데 숙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 그래. 숙면이 안 돼. 장효연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아니 저는 지금.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찌 됐든 같이 지내고 한 침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뭐 각자 방 따로 있어 이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잠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되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부부가 살을 맞대고 같이 자야 또 이 마음이 풀리고 화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스터피를 아 그때를 대비해서 보드라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각방을 써버리면은 아예 이제 같이 자는 거 자체가 부부가 같이 자는 거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정말 피곤한 날은 정말 남편이나 뭐 누구나 정말 피곤해서 너무 코를 골아 그런 날은 뭐 한두 번씩 따로 잘 수는 있겠지만 따로 아예 자버리면은 부부가 왜? 근데 요즘에 보면 신혼부부 혼수할 때 침대 사잖아요. 물론 침대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좋은 침대 사니까. 근데 보면은 요즘에는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인데 양쪽이 나눠져 있는 그렇게 되죠. 네네.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리클라이너가 다 다르게 되는. 네, 그거 침대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 키울 때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캣날 같은 거 개인이 개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개들이 안정을 맞아요. 취한다고. 이것처럼 맞아요. 결혼한 부부도 개인 공간이 확실하게 저는 구분되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잠을 잘 자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랑도 더 맞아요. 아침에 만났을 때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난 그것도 충분히 돈독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러면 괜히 딴 데 짜증 부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면의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을 해봤던 손문선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피곤한 날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날은 각자 따로 잘 수 있다고 하는데 맨날 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 남자 온도 차 약간 있거든요.
여자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두고 자진 않아요 잘. 어. 근데 남자들 중에서 열이 많은 사람들은 키고 자는 사람 많잖아요. 난 지금도 키고 자요. 겨울에도 다 막 덥다고 찬 데서 자야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둘이 잘 때 또 난리 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걸 또 감안했을 때는 잠은 편하게. 그 침대도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양쪽 온도 조절을 다르게 하는 침대가 있더라고. 진짜요? 있어. 우와. 있어.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자나. 그러니까 그럼 따로 자면 되지 그냥. 따로 자지 그냥. 아니 그럼 그냥 전기장판 조그만 거 이렇게 내 쪽은 전기장판하고 이쪽은 안 하고 이렇게도 좀 살아봐라. 중학생 때 뭐 다 아이디가 신부였는데 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틈만 그런 나면 게. 그냥 너 이 새끼야 끝까지 얘기해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한다. 예. 그런 거겠죠.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개인 어떤 그런 시간과 개인 네. 공간을 중시하는 게 커지고 있고 1인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에 한 7만 8천 명 정도였는데 2015년 2년 만에 20만 명 이상 늘었대요. 3배가 늘었네. 완전 계속 늘고 있고. 혼자 영화 보는 거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화를 깊게 보고 몰입. 싶으면 무조건 혼자 봅니다. 근데 어릴 때 어땠어요? 어릴 때 한 뭐 중고등학교 때쯤? 상상 못했지. 그땐 친구들이랑 그쵸? 갔죠. 그쵸? 근데 성인 되는 순간부터 저는 혼자 보러 갔어요. 혼자 영화 보는 인구도 2013년엔 8.1%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13.3%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 어플로 잘 돼 있지만 대학교 저 대학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어플이 잘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럼 영화관에 가서 표 한 장 달라고 하는 그게 그래.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었잖아. 왠지 창피하고 저 사람이 나 혼자 왔다고 좀 이상하게 보려나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지. 그리고 혼밥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쵸. 그래서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아예 밥을 안 먹는 안 먹었어. 거였어. 안 맞아요, 먹거나 맞아요. 차에서 먹거든. 아니면 대학교 때 혼자 밥 먹은 적 별로 없죠. 대학생 때. 아, 상상할 수 없는 거.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혼밥 쪽 되게 많대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그래. 혼자 천천히 아니면 뭐 보면서 보고 싶은 거 그게 본인의 휴식 시간이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저는 삼겹살 좋아해서 혼자 삼겹살 먹으러 많이 갑니다. 그래. 와, 제일 그 혼밥의 끝판왕이 삼겹살 아니에요? 아니 끝판왕은 뷔페. 아. 아니면 혼자서 그거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아 패밀리 레스토랑. 이게 거의 끝판왕이에요. 혼자 고기 굽는 거는 생각보다 많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고깃집 할 때 항상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여성분이 혼자 오셔가지고 어머. 평일에 손님 없을 때 혼자 오셔가지고 고기를 2인분을 차돌 고기를 2인분 딱 2인분을 먹고 차돌이 잘 먹히지 깔끔하게 먹고 사이다 한 잔 딱 드시고 가시는 멋있어 멋있어 심지어 외모도 되게 아름다우셨어. 근데 그분은 일부러 혼자 드시러 오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엔 고민했지 날 좋아하나라고. 아 착각할 수 있죠. 남자들은 오면. 무조건 한 번씩 돌려봅니다 시뮬레이션. 아, 네. 근데 저분은 그냥 그런 라이프스타일 즐기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나도 올 때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그 외에는 말 일절 안 시키거든. 오히려 말 안 시키는 게 좋은 거야. 매너예요. 그 시간을 온전히 주는 즐기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예 그분을 위해서 그 벽 보고 드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 벽 보고 앉혀드렸어 내가. 근데 저는 처음에 삼겹살을 혼자 먹으러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카운터 바로 옆에 앉았어요. 괜히 사장님이랑 안 쳤고. 그래. 말이 좀 섞어. 괜히 한 켠 내줘서 밥 먹으러 것처럼 하려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아들인가? 중간에 앉습니다. 아예 대놓고 중간에 앉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 있어요 합정에. 거기 가면 갈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둘이 식사하는 시간만큼 혼자서 짬뽕밥 이과두주 작은 거 한 병 딱 천천히 먹으면서 크악 하고 딱 먹고 가는 여성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졸라 멋있다. 20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되게 도회적인 외모야. 근데 그 되게 개걸스럽게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인데도 깔끔하게. 근데 전 옆에 있는 그 고량주가 뭐 이렇게 가면 개간지다 개간지. 여자친구는 아 멋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보고 같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나는 그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때 쇼핑할 때 무조건 혼자 가거든. 왜냐면 나도 기가 얇아가지고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인데 누가 같이 가가지고 이거 별론데 이런 기분 나쁘더라고. 좀 안 사고 싶고 괜히. 아니 뭐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혼자 갑니다. 그냥 딱 지르려고. 아 좋지. 지금 여러 가지 혼자 삼겹살, 혼자 쇼핑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게 혼놀족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건 좀 기본인데 혼자 쇼핑 가능하다. 저 자주 합니다. 저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저도 자주 하세요? 네. 이게 레벨 1이에요. 혼자 영화관 가기 아까 얘기했죠. 요게 레벨 2. 자 혼자 노래방 가기. 되죠. 아,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노래방 간적 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저 혼자 코인 노래방. 아 진짜. 네. 저도 혼코노 많이 가고 네. 군대 휴가 나왔을 때 혼자 노래방 간 적 있습니다. 아,
한 시간 끊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계속 바깥에 쳐다보더라고요. 얘 와서 혹시 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렇게 생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긴 거 뭐야. 사장님의 관상을 보시는 거야. 아니면 아주머니가 계속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야. 그 노래방에 도우미를 아줌마는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계속 뭐 필요한 건 없어요. 더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맥주 드릴까? 맥주 말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계속 얘기하더라고. 서로 생각하는 바와 바라는 바가 같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표현이 말 못해서 말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네. 안타까운 사연이네. 혼자 노래방 가는 게 레벨 3고요. 감사합니다. 혼자 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창석 씨 말고 있어요? 저 돼요. 오 진짜. 저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해본 적은 있는데 자주는 아니에요. 이게 레벨 4고요. 혼자 술집에서 술 마시기 레벨 4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근데 되게 바 같은 데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원래 바는 혼자 와서 그래,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으니까. 왜냐면 같이 거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분 그냥... 그 아줌마가 불러줘요. 고깃집에서 소주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호프집 같은 데 가서 막자지껄한 곳 네, 혼자 소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 막걸리집 가서 혼자 전에다가 막걸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가능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레벨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저는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봉구비어 같은 스몰비어. 아 그런데. 아니, 그런 건 가능하지 나도. 저는 혼자 술 자주 마셔서 어디든 가능하고요. 어디든. 네, 저는 어디든 가능해요. 혹시 아주머니가 오시지 않던가요? 가끔 사장님이 말을 시켜요. 아니 막 버글버글한데 삼거리 포차 같은데야. 막 삼겹살집 버글버글한 데서도 구워서 혼자 소주 먹고 이런 적 있어요. 아니 근데 문성원이 혼자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되게 많이 말 걸겠다. 남자들이 가끔 와서. 근데. 쟤는 지가 가서 걸잖아. 어 총각 청년이네 춘천에서 왔어. 그러니까 약간 쟤는 그 사회화 된 김부성 같은 느낌이야. 여기 좀 만져봐. 아니 제가 이렇게 장난해. 말버릇 중에서 제가 이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버릇 중에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뭘 가끔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 감탄사. 자꾸 사람들이 김부성 같다고 해서 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런. 자 근데 저는 레벨 4까지고요 레벨 5 완전 고수의 영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자 놀이공원 가서 놀기. 와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어려워.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죠. 이건 난 제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엄두는 안 나네요.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진짜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미치거든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도. 혼자는 그렇지. 왜냐하면 혼자 가서 그냥 딱 탈 수 있으면 가겠는데 줄 서잖아요 보통. 그리고 줄도 되게 오래 서잖아요. 혼자 한 시간 줄 서 있고 이런. 그리고 그런 놀이기구는 같이 타면서 막 서로 놀리기도 하고 맞아. 서로 놀라는 그치. 모습 보고 그런 거에서 또 재미가 있으니까. 혼자 가면 누가 날 찍어줄 수도 없고 뭔가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 괜히 이제 커피 두 잔 들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어때요? 혼자 여행 가기. 그거는 요즘 좀 많이 난 위험함만 없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본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이런 혼자 하는 행동 중에 많은 남성들은 기저에 그게 있습니다. 허세가 있습니다. 아 혼자 이런 것도 해. 존나 멋있어. 멋있어. 약간 아 존나 고독한 남자. 테라스 있는데 이런데 뭐 카페 펍 이런 데서 이렇게 혼자 있고 막 이런 거 멋있는 느낌으로. 이 고독함을 그치. 즐긴다기보다는 고독함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 나 좀 봐라 멋있지 않니? 미치겠다. 와닿습니다. 네. 테라스나 발코니 있는 데서 생맥 한 잔 딱 마시면서 일부러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지나면 쓱 보고. 그리고 남자 태반이 혼자 술 먹고 있지만 자기가 혼자 술 먹으면서 뭔가 얘기치 못했던 만남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죠. 다른데 보는 척하고 앞에 시사인 같은 잡지가 있을지언정 미어캣처럼 레이더를 빡 세우고. 네. 아 진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나는 혼자 영화 보러 가면서도 혼자 영화 보러 온 여자 없을까. 그 여자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영화처럼. 늘 품고 갑니다. 이건 약간 남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여자들은 보통 혼자 할 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해. 여자들도 할 줄 알고 그럼 계속 말이야. 그래서 안 된 거였구나. 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아 남자들은 다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혼자인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혼자인 나를 누군가 봐주는 게 멋있어.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어떻게 이용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혼놀적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놀기에
주제를 가지고 뭘 하고 놀까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것 혼자 놀기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혼술입니다. 혼술 좋죠. 혼술이죠. 근데 집에서 혼자 깡소주를 마시기엔 왠지 처량한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맛있게 즐기는 혼술 꿀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오, 네. 자 일단 혼술 하실 때 뭐 드시는지. 난 무조건 맥주죠. 혼자 소주를 먹는 건 너무 사연 있어 보이잖아. 저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맥주나 소주, 고량주도 먹어본 적 있고 집에서. 네. 아니면 고기까지네. 막걸리. 예. 네. 네. 여기까지. 저는 맥주 외에 다른 주종은 도전해본 적이 없어 혼술로. 아, 저는 와인. 와인 좀 괜찮네. 와인 이게 혼자서 먹기 딱 그 한 병 마시면 이게 둘이서 마시면 세 병까지는 마실 수 있는데 혼자 먹다 보면 한 병이 딱이거든요. 그 한 병 다 먹고 바로 이제 집에서 기절할 수 있으니까. 딱 자기 좋다. 네. 그리고 왜 맛있는 정말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와인인데 어디 갖고 나가기 조금 싫을 때. 아깝고. 나눠 먹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지. 이 와인을 온전히 내가 다 마실 수 있다. 그런 약간 기쁨.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영화 보면서 혼술하는 건 솔직히 너무 쉬운 일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적이 있었던 게 예전에 정말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계시는 어느 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와인 한 병을 사가지고 다 이제 씻고 잘 준비 다 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침대 머리맡에다가 와인 올려두고 진짜 그냥 침대에 기대가지고 혼자서 술 먹다가 다 먹을 쯤 이제 기절에 바로 기절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뭐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영화를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계속 홀짝홀짝 마시다가 그대로 잠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저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 저는 그 가수 홍경민 씨가 예전에 방송에서 나는 혼술 이렇게 한다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거울 앞에 놓고 거울 앞에 놓고 거울을 앞에 놓고 약간 변태 아니에요? 네. 자기가 거울 앞에 놓고 거울에서 짠하면서 먹었다 그러는데 해봤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 불쌍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맨정신에는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취하잖아요. 취하면 나쁘지 않아요. 대화를 시도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덜 심심해. 진짜 확실히 덜 심심해요. 누나는 할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예쁘다. 이건 진짜 멘탈 딸딸이 아니야 진짜. 그게 좀 그냥 정신적 자위대 진짜. 그렇죠. 근데 맨정신은 이상하지만 해보세요. 그렇구나. 네. 한번 해봐. 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추천하는 게 침대 머리맡에 두고 와인 바로 기절. 그러니까 와인이든 뭐 소주든 맥주든 바로 잘 수 있게. 그리고 바로 잘 수 있게 너무 좋거든요. 그거는. 저는 집에서 소주를 한 잔 먹어봤는데 바로 취할 것 같더라고요. 집에 소주 한 잔. 그래서 소주는 안 먹고 청아를 가끔씩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술 먹을 때 내가 뭐 하나 일을 끝냈을 때 혼자서 술 먹는 적이 있어요. 책 첫 번째 책 끝냈을 때랑 그치. 두 번째 책 탈고 했을 때 세 번째 책 탈고 했을 때 빚 다 갚은 날 혼자서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괜찮네. 혼자 술 먹다가 이제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뭐에 꽂힙니다. 주로 이제 패션쇼 많이 하고요. 집에 옷 입어보는 거? 옷 입어보는 거 혼자. 패션쇼 엄청 해요. 술 들고서 꼴뱅이 싫어. 아니 이거나 이거나 거울이나. 야, 내가 건강한 거야. 아니 넌 그냥 존나 싫어. 옷 막 입고 막 이런 데잖아. 네. 위에 와이셔츠만 입고 빗들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면서 팬티도 안 입었어. 아무것도 안 입고 떨렁거리면서 안주는 어묵 한 잔 찍어 먹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혼자 막춤 존나 춥니다. 막춤. 진짜? 응. 음악 틀어놓고 누군가 찍어서 만약에 보면 이제 개휴한 춤일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나는 BTS지. 존나 춥니다.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네. 몸을 흔드는 거. 아 근데 되게 그거 좋아요 그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혼술 그 이제 술 조합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네. 그럴까요? 네. 아직 준비가 많이 있어요? 아니, 다음 주로 넘겨.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아까 맞아, 네. 암 얘기로도 한 2, 30분을 했기 때문에. 아니 오프닝으로 너무 길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코너 선호 소개 느낌으로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딱 하고.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좋습니다.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혼자 놀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볼 텐데 다음 주에 네. 혼술할 때 꿀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혼술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 혼자 노는 것들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청취자분들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조합 얘기해주고 끝내지 막 이런 조합까지만 얘기하고자 술 좀 어. 하나만 하나만 아, 그럼 하나만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오케이 마빼기를 하나 갈 너 그런 식으로 아이고. 방송 마무리하면 존나 꼴보기 싫어 아. 하나만 맛보기로 하는데 네, 계속 언제 이벤트를 하면 적당할까 꼴보기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호흡이 2부에 넘어가면 안 살거든 요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난리 납니다. 진짜 저 해먹었다 깜짝 놀랐어요. 저장해놔요. 막걸리 꿀주고요. 이거 SNS에서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막걸리랑 우유를 1대1로 일단 섞습니다. 우유를? 우유? 막걸리랑 우유예요. 설사하는데? 1대1로. 우유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슈퍼마켓이요. 아, 이상한 데서 가져오면 안 되고요. 네, 그럼요. 네, 슈퍼마켓에서 1대1로 섞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약간 큰 컵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중에 이제 얼음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아, 우유는 큰 컵. 네, 이거를 이제 큰 컵에 막걸리랑 우유를 1대1로 섞은 다음에 요 우유 막걸리에다가 일단 꿀을 두 숟갈 넣고요. 아.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는데 네. 단게 많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 생략 꿀만 근데 저는 꿀만? 개인적으로 넣는 게 좋았어요 달짝지근하겠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크림이 생길 때까지 저을 거거든요 아, 이렇게 샤킷샤킷할 건데 설탕을 안 넣었을 때는 크림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한 스푼까지 넣은 다음에 크림이 생길 때까지 막 저어요 그럼 위에 이제 크림이 쫙 뜨거든요 휘핑기 돌려도 되겠다 네, 마지막에 얼음을 싹 넣어줘서 돌린 다음에 먹습니다. 칵테일이네 완전히.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술 못 먹는다, 술 싫어한다 하는 이제 여자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어, 필요 다 마셔요. 이거는 네, 다 마셔요, 술 이거. 맛도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안준뱅이 술이라고 맛있다. 홀짝홀짝 마시면 훅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드는데 너무 조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요? 아니야? 아니, 막걸리랑 우유 1대1로 섞은 다음에 꿀 두 숟갈, 설탕 한 숟갈, 그다음에 젓는 거예요. 젓기. 네. 근데 이게 무슨 달고나 커피처럼 네. 막 400번 해야 되고 몇 천번 젓는 게 아니라 막 저으면은 크림이 좀 떠요. 그때 그래요? 이제 얼음 넣고. 그러면 이걸 제조해 주면서 둘이 먹을 때 남녀가 같이 먹을 때 만들면서 먹어도 되겠네. 어,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되죠. 알코올이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안 되게 되죠. 적네. 얼마 야, 100잔 먹어야 되겠네, 이거. 이제 많이 안 취하겠다. 취하게까지 하려면. 배부르겠다. 아니, 입문주로 해야겠네. 여러분, 입문주라 아니요. 혼술 조합입니다. 아, 그렇지. 네, 혼술인데. 혼자 집에서 맛있게 즐기는 술. 상황이 굉장히 섹시한 것 같네요. 젓고 네. 우유 넣고 우유가 빨리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둘이서 먹다가 개들이 밥 한번 날리고 네.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우유가 떨어졌는데 막걸리를 입에 한 모금 물고 도착됐습니다 조창석이 혼자 신났어요 지금 예, 아,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련? 이런 거? 쿨타임 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꿀조합 술조합들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